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좋아하는 누드립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립은 짜잔! 3C 틴트예요.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컬러거든요. 누드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좋아할 그럴 컬러예요. 바로 발라볼게요. 이게 고잉라이트라는 컬러인데 제가 이 립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컬러감이 너무 완벽해요. 뭔가 이렇게 칙칙한 죽는 누드 립이 아니라 브라운 오렌지기가 약간 느껴져가지고 뭔가 딱 이렇게 적당한 생기를 주는 누드 립이에요. 이 립은 어떤 메이크업에 발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나갈 때 항상 이 틴트를 발랐어요. 정말 너무 이쁘죠? 이 립을 바르고 항상 친구를 만나면 저 제일 친한 친구가 항상 저한테 립 너무 이쁘다고 그거 뭐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저를 따라 샀어요. 그 친구가 심지어 화장품에 진짜 관심도 없는 친구인데도 저한테 뭐냐고 예쁘다고 물어봐가지고 따라 산그 틴트입니다. 정말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질감도 되게 포슬포슬한 벨벳 질감이어서 그냥 부드럽게 발려요. 생크림 같은 느낌? 그냥 슉슉 발리고 막 건조하고 매트하고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딱 입술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립은 바로 이제 촉촉립인데요. 이것도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이어서 짜자잔 이렇게 하트입니다. 귀엽죠? 하트 틴트. 바로 홀리카홀리카의 틴트인데요. 제가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누디한 브라운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브라운. 전 진짜 이런 누드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얼굴 톤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정말 예쁘죠? 이런 컬러 촉촉립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차분한 이런 누드 MLBB 컬러인데 촉촉립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꼭 추천드릴게요. 딱 너무 광도 이쁘고 적당한 광이에요. 막 부담스러운 막광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한 광에 적당한 촉촉함에 적당한 지속력에 그냥 깔게 없어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삐아예요. 여러분 삐아 아시죠? 삐아에서 정말 유명한 틴트 라인이잖아요. 벨벳 립 틴트. 저도 이 전색상 다 모았거든요. 그 정도로 삐아 틴트를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누드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발라보세요. 제가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만 딱 보셔도 약간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되게 누디한데 회기가 도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이게 막상 입술에 올리면 되게 힙해요. 딱 처음에 올리면 뭔가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황토빛을 바르는 느낌? 컬러 진짜 유니크하죠? 여러분, 이런 컬러는 진짜 삐아 아닌 곳에는 없어요. 어떤가요? 너무 누런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바르면 약간 아, 이게 무슨 색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만 약간 입술 색이랑 어우러지면서 노란 오렌지 컬러. 네, 노란 오렌지 컬러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발라도 진짜 예쁘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정말 예쁘고 채도 있는 오렌지가 안 받는 분들이 이거 딱 발라주시면 되게 유니크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런 누드 립을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삐아 벨벳 립 틴트는 제형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입술에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착 붙어서 지속력도 좋고. 근데 이게 약간 제 기억에 착색은 조금 진해요, 컬러가. 그래서 전더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짜잔, 파우더 키스 립스틱이고요. 이런 컬러예요. 머리도버. 제가 발라볼게요. 짜자잔. 이런 누디한 로즈빛 컬러고요. 이게 진짜 질감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발라볼게요.
그냥 진짜 슥 발려요. 그냥 이렇게 슥. 너무 이쁘죠 컬러. 진짜 이 누디한 로즈빛이 정말. 이거 되게 컬러가 이쁘고 진짜 가볍게 발려요. 파우더잖아요. 진짜 가볍게 발려요.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누디 립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근데 맥이잖아요. 어쨌든 학생분들에게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비슷한 제형의 립스틱을 찾았어요. 좀 더 저렴한. 바로 미샤입니다. 근데 이게 컬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질감이 진짜 비슷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제 최애 립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형이 진짜 비슷해요. 컬러는 약간 다른데 컬러는 이제 이 친구가 약간 더 오렌지기가 돌고 이제 머리도버가 약간 더 로즈빛이 돌죠. 핑크빛이. 제가 이 미샤 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얘도 진짜 그냥 슥 발려요. 근데 약간 조금 더 덜 부드럽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밀착력이 좀 더 좋아요. 컬러 예쁘죠 이것도. 이거 요거거든요. 이게 머리도버고 베이스 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컬러 자체도 약간의 그 흰기 때문인지 베이스로 발랐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컬러고 그리고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밀착력 있게 발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 뭘 발랐을 때 되게 블렌딩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립스틱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누드 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의 저렴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되게 괜찮은 립이에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바로 페리페라입니다.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매트 틴트예요. 그리고 컬러가 예쁘고 질감이 특이해서 흔하지 않아서 가져와.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게 코랄 컬러잖아요. 차분함이 느껴지는 코랄인데 제가 입술에 발라볼게요. 누디립만 바르지만 오늘은 좀 발랄해 보이고 싶다 할 때 딱 바르기 좋은 은근 누디한 코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면봉으로 안쪽을 스머지 해주는 게 입술에 되게 밀착력 있게 발리면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생기 뿜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컬러를 요즘 되게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블러셔까지 좀 더 이렇게 쨍한 거 바르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제가 총 6가지 립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누디 립들, MLBB 립들이라 저와 같은 이제 뮤트톤? 가을 뮤트톤? 이런 베이스 립을 찾으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